미래에셋 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네. 네. 어제는 이프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목요일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제일 좋아해요? 네, 금요일이 굉장히 설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요일이 제일 좋은데 저도 소심해서 저는 목요일부터 좋아하려고 좀 아껴놓으려고.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기다리는 그 즐거움까지 즐거워서. 네. 자, 오늘은 중국 시장 이야기. 어떻게 끝났어요? 상해, 심천, 항세양 쪽 보니까 상해는 0.2% 하락했고 심천도 비슷하게 하락했고 항세양은 약간 올랐는데 뭐 이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사실 중국 시장 오픈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덜한데요. 오늘 이교씨가 항상 제가 중국 시황 할 때 많이 도움받고 있는 저희 미래에셋 박수진 매니저님 와 계셔서 네. 아마 박수진 연구원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 또 많이 들려드릴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중국 시장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일간 변화만 간략히 업데이트 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해 종합지수 이번 주 내내 시장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였고 월화수목 다 강한 모습 보이다가 아무래도 주말 앞두고 아시아 시장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한 날이다 보니까 상해 종합시장도 백주나 은행, 바이오처럼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양호했던 섹터들 위주로 차익 실현을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위안 달러 환율이 오늘도 6.36까지 내려가서 기존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당국에서도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위안화가 강세 한 방향으로 너무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나왔고 요즘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중국 당국이 뭐 원자재가 됐던 아니면 환율 방향이 됐던 투기적 수요가 어떤 방향을 고착화시키거나 지나치게 진행되는 걸 좀 많이 막으려는 그런 스탠스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많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네. 좀 경고음이 있었는데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너무 일변도로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기적 수요에 대한 경계감 원사이드로 밀지 마라 이런 약간 경고성 멘트가 조금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위안 달러 환율 6.36까지 약간 밀렸다가 6.38 정도로 소폭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는데 오늘은 순매도 전환되면서 네. 그것도 지수 약간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뭐 중국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 좀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뭐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유동성 공급해서 약간 또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또 상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상품 가격이 너무 과잉인 것 같다고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네. 또 환율이 일정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적정 수준을 회복하라 이렇게 또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약간 속도 조절 여러 가지 섹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는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당국이 약간 주식시장도 좀 너무 뜨거워지면 싫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잘 안 오르고 그러겠네. 맞습니다. 뭐 2월 같은 경우에도 그 상해종합지수가 3,700포인트 넘어선 구간에서는 정부 스탠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긴축적으로 바뀌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뭐 상해시장도 상승하는 속도 자체가 좀 과열되면 또 브레이크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네. 주식은 그렇고 오늘은 주식들 중에는 좀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은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지수로 따지면 0.2% 하락했으니까 시장 전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늘 섹터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배터리 관련 업종이 굉장히 강한 섹터 전체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하루였고요. 예.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어제 저녁에 복권석 은보감회에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 녹색 금융 관련해서 우선 지원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14차 5개년 계획 동안 최근 탄소 중립에 관한 스탠스는 계속해서 강한 지원책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뭐 배터리 업체나 녹색 금융에 해당된 기업들에 대해서 대략 원화 기준으로 한 1조 8천억 정도 위안 기준으로 111억 위안 정도 대출을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 나오면서 배터리 관련 업체의 기대감이 좀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이게 자금 조달에 관한 뉴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뭐 CATL로 불리는 닝더스타이가 오늘 6.7% 급등했고요. 그거 외에도 분리막 대표기업인 창신신소재 상한가 가고 뭐 전해질 대표기업인 첨단신소재 이런 것도 9% 오르고 예. 뭐 전기차 양극재급제 전해질 이런 기업 쪽에 상한가 종목이 속출할 정도로는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섹터 전체로도 거의 5%로는 그런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에 이렇게 회사를 상장시키는 이유는 돈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증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대출을 해준다니까 좋아하는 약간 좀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 그 지원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또 간접적으로 읽혔겠군요.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배터리 네. 자동차 회사들은 주가 어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꽤 좋았는데 네.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이 하지만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 공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예. 이게 생산 공정 정상화되고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뭐 미국, 중국 구분 없이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오늘 중국에서도 장안 자동차가 거의 6% 정도 올라서 지수로 보면 사실 0.2% 내렸으니까 조금 심심했는데 뭐 2차전지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후끈했기 때문에 또 개별 종목으로는 좀 플레이할 만한 영역이 남아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해소된다. 이거는 어차피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돌리면 몇 개쯤 만들어질지도 알 텐데 대충 언제쯤 풀릴지 알 것 같은데 전문가들마다 내년까지 간다, 하반기다, 뭐 오늘 또 뭐 여름이면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고민만 하면서 실제로는 잘 안 알아보시는 모양이에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생산 공정들이 반도체 공정 같은 것도 보면 뭐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뭐 자동차용 반도체나 이 반도체 그 생산 공정 자체가 전환되는 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쇼티지가 발생하면 이제 공정 전환을 해서 또 특정한 섹터를 주로 생산하고 이런 과정에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분들도 사실 그 재고의 수급 변화를 수요 공급 그걸 정확하게 예측한 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그렇긴 것 같습니다. 하죠. 네. 자, 미국 시장 이야기 좀 해볼까요? 미국은 오늘 선물은 한 0.4% 정도 오르는 것 같던데요. 네. 예. 최근 미국 시장 노이즈는 계속 있는데도 일단 지수 기준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이제는 다 오픈이 됐는데 1분기 S&P 500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서프라이즈가 거의 86% 정도 됐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매출액 서프라이즈가 한 76%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S&P 500 기업 거의 대부분이 서프라이즈를 낼 정도로 1분기 경제 회복을 완연히 반영하고 있는 선명하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기존에는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나스닥이 성장주를 대표한 지수로서 S&P 500 대비해서 상대 강세가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적 오픈하고 현재로 봤을 때는 연초율로 S&P 500이 12%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성장주를 대표한 나스닥이 6.5% 정도. 그러니까 지난 5개월간의 상승폭으로 보면 S&P 500보다 나스닥이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게 가치주와 성장주가 이제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제 완전히 가치주 장수로 넘어가는 건가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매일 영업점에서 만나는 질문도 고객분들께서 최근에 나스닥이 좀 부진하고 시장에서 가치주 선호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빅테크 기업을 줄여서 지금이라도 가치주로 넘어가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최근에 빅테크가 왜 부진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관련 예.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연초율로 주가 추이를 조금 보면 현재 미국 기준 시가총액 상위 탑5 그러니까 빅테크를 대표하는 기업들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중에서 네. 구글은 연초율에 그래도 3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마존과 애플 같은 경우는 연초율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의 고민을 좀 많이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현재 실적 발표 나온 기준으로 보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그 PER 기준 밸류에이션이 애플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반영한 포드 PER 기준 약 25배 정도 거래되고 있고 예. 뭐 구글도 한 24배 정도 뭐 페이스북 23배 정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 좀 높게 거래되고 있어 50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 기업들은 다 25배 언저리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비싸게 거래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고평가받고 있는 수준이라기보다는 평소보다 약간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정도 레벨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가격은 그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건
최근 5개월 동안 애플 같은 종목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자료들을 저도 조금 업데이트하다가 당사의 한인섭 선연구님 통해서 상반기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있었던 인터넷 트래픽 트래픽 관련 그래서 데이터 사용량 관련 정보를 조금 업데이트 받았는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치주와 성장주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에 관련 논란이 있는 이유는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실적이 오픈되게 되면 아마도 가치주들의 실적 성장폭이 전년도 대비로 했을 때는 성장주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매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기저효과의 문제인 건데 결국 2020년도 1분기, 2분기로 돌아가 보면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2분기, 3분기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저효과, 작년의 베이스가 빅테크 기업들은 꽤 높은 기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가치주 성격의 기업들은 작년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낮은 기저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가 성장을 평가할 때는 결국 올해 기업들의 경쟁 상태는 작년의 실적이 되는 건데 가치주들은 작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성장주들은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을 오픈했을 때 성장폭 자체가 가치주가 훨씬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이제라도 성장주 팔아서 가치주 가야 되나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게 합리적인 의구심인 것 같고요. 네. 다만 2분기 실적에 비해서 3분기가 됐을 때는 2분기 실적이 가치주들의 성장폭이 가장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 피크아웃 이후에 3분기가 되면 또다시 가치주들도 2분기보다는 성장폭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3분기가 되면 성장주들이 또 상대로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분기, 3분기 가치주는 왜 성장폭이 줄어들 걸로 보세요? 코로나 영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작년 2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분기의 베이스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3, 4분기에는 가치주들에서는 별로 안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예.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의 그 실적 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해 2분기 실적 결과값이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최 선생님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장부터도 왜 시장 이런가 뭐 올해 장도 궁금한 게 기저효과가 2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건 유치원 다녀도 알았잖아요. 작년에 2분기가 망했으니까.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작년에는 괜찮았다는 건 히스토리잖아요, 이미. 그럼 올해는 2분기에 괜찮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미리 다 반영한다면서요, 알려진 정보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냥 그 공식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왜 돈을 못 벌죠? 거참. 그 부분이 난이도가 있는 게 저희가 매일매일 시장을 트래킹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기 단위의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 시장이 선반영한다는 표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시장이 선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했던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좋을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상을 약간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정도보다 맞습니다. 그 서프라이즈 나온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으로 오픈했을 때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86%라는 의미는 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빨리 회복할지는 몰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작 1분기 실적 오픈했을 때 좋아질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이야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가치주 혹은 뭐 시클리컬 기업들에서 아주 강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그 기대가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충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맞습니다. 아마도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 효과는 2분기가 클라이막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3분기 실적을 오픈해 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은 가격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가치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인데 만약 3분기 실적을 시장이 프라이싱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면 또다시 성장주 관련 얘기가 나올 있어요. 수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점이 가치주가 가장 주목받는 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성장주 다 팔아서 가치로 넘어가는 건 실익이 없을 리스크도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군요.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는 이
그 EPS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 나는 것도 그 경기 좋아지는 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럼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예상 실적을 올려놔야지. 왜 게으르게 안 하고 있다가 괜히 실적 발표하는 날 깜짝 놀란 척 하냐고요, 왜. 이게 뭐 추적하기 좀 어려운 그런 회사 이거나 업종이면 그럴 수 있는데 뭐 슬리퍼 팔고 옷 팔고 하는 건 백화점 나가면 본인도 알잖아요. 그럼 애널리스트가 예상치를 좀 올려놔야지. 그걸 왜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아무튼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나니까 오르고 나니까 그냥 그런 그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라고 느껴져요. 예. 근데 그 많은 경우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 그 예. 백미러를 보지 말고 앞쪽을 봐라.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작년같이 변동성이 커지고 특히나 산업의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의 이펙트가 있는 상황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추정이 굉장히 난이도 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백밀러 그러니까 3월과 4월에 굉장히 무서운 시장을 봤을 때는 하반기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월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브레이크가 오고 시장이 붕괴된 상태에서 공격적인 추정치를 냈는데 만약에 코로나 이펙트로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도 열려 있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추정치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아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백미러로 보니까 그걸 왜 몰랐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작년 9월, 10월까지도 코로나에 예상하지 못한 3차 확산이나 4차 확산이 다시 한번 시장의 더블 딥을 만들 수 있다는 공포는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랬죠.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전대미문이니까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났다고 하길래 네. 올해 1분기는 백신 나오고 1, 2, 3월 달에는 뭐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애널리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는 그 폭 자체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올리기가 아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매번 서프라이즈인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잘 맞춰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번만 이랬다고 보기도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왜 이번엔 그렇게 틀렸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군요. 네. 뭐 다시 시장 다닐 텐데 본인들도. 예, 뭐 다 커버할 수 없죠. 애널리스트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가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애널리스트라고 해도 뭐 완전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상반기 기준으로 체크해 봤을 때는 우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한 탑5 기업들이 현재 2분기까지는 이들도 2021년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빅테크 기업도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올해 1분기까지는 실적 5%대 꽤 좋은 수준의 실적이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2분기 실적을 오픈했을 때는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 실적이 조금은 왜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 관련 주가에 대한 노이즈는 2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3분기 실적을 프라이싱하기 시작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성장주들이 상대 강세가 좀 관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만약에 시장에 큰 노이즈가 없다고 하면 가치주와 성장주의 논란이 완전히 가치주로 기울기보다는 예. 계속해서 주권이 박권이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가능한 예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빅테크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의 PER이 한 20배에서 30배 사이 뭐 이 정도면 그게 보통 S&P 500 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높긴 높죠.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액 성장률 자체가 S&P 500 평균치보다 높으니까 네. 당연히 멀티플에서 지수 평균보다 높게 주는 게 맞고요. 네, S&P 500 기준보다는 한 20% 정도 높은 PER을 부여받고 있는 건데 예. 그게 합리화될 정도의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 합리적인 거고 성장이 안 나오면 밸류 부담이 있는 건데 일단 QOQ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1분기에는 좀 리즈너블해 보이다가 2분기에는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연간으로 봤을 땐 현재 정도의 PER을 유지할 정도의 성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성장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러게요. 이제는 뭐 사실 좀 냉소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지금보다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으며 지금까지 페이스북을 안 쓴 분이 갑자기 쓰는 분이 얼마나 될까?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느낌 들고 다 그렇게 보면 애플, 아마존도 나쁜 기업은 아니나 지금부터 드라마틱하게 성장해?
막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데려다 놓고 얘가 지금보다 키가 더 클까? 이제 하는 느낌. 그런 것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까지 성장형 구조를 보면 언제나 새로운 성장 모델을 계속해서 추가해놓은 구조로 네. 성장해왔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시장에서 많이들 바라봤던 관점은 너희가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데 그게 무슨 돈이 되겠었는데 책을 팔다가 생활용품을 팔다가 뭐 화장품을 팔다가 지금 모든 걸 파는 것처럼 사업 모델을 확장해왔잖아요. 예. 그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도 뭐 실제로 보기에는 완성된 비즈니스로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넥스 비즈니스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테일이라고 하는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에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넘어가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었었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윈도우 OS 기반의 베이스를 하다가 그 다음 넥스트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였고 그 다음은 인공지능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가 수익화되는 구조에서 그걸 수익 그 성장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인공지능으로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한다에 가까울 것 네. 같고요. 예. 네.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제한적으로 다 가능할 것 같아서 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자율주행에도 당연히 인공지능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너무 막연하게 뭐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예. 결국 인공지능의 개념은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이 예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소화해서 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거나 뭐 혹은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만들어낸다거나 예. 활용도 자체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손정우 회장 같은 인물들이 바라보는 인공지능 시장은 적어도 아직은 꽃이 피기도 전인 그러니까 네. 매우 초기의 시장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네, 하기야 맞습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거니까 인공지능 하는 거 보면 정말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야 이제 그래도 직업생활 반 이상 넘어왔잖아요. 저야 그렇게 산다고 쳐요. 지금 중학생들 이 친구들은 야 이거 뭐 할까 도대체 걱정스러워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제일 아니니까 생각 안 하면 되나요? 뭘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선생님한테 여쭤볼 질문 아닌데 그 예전에 2018년도였던 것 같은데 마윈 회장이 나와서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 회장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들은 하루에 보통 12시간, 15시간을 일했는데 네. 지금의 세대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있기 때문에 네.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일하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노동에 부여하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노동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이 될 거고 노동 외의 시간을 뭘로 쓸 거냐인데 그 부분이 이제 아직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여가가 더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여가가 단순히 지금처럼 레저를 즐긴다거나 휴식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노동의 시간이 줄어든 나머지 시간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소비 형태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콘텐츠를 즐기거나 다양한 여가 방식이 생기겠죠. 요즘도 예전에는 없었던 여가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활동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노동 자체가 4, 5시간으로 끝난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그야말로 일반적으로 부업으로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이 일반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책을 쓰거나 이런 저술 활동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세대가 결정할 일이겠지만 장기적인 상상력으로 봤을 땐 그 여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의 가치도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쪽에서 투자 기회를 찾거나 뭐 직업의 미래를 찾거나 그래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스스로도 최 선생님도 스스로도 뿌듯하시죠? 어떤 부분? 뭘 물어봐도 나는 왜 다 알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준비해 오신 내용은. 대충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선 유럽 시장도 현재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예. 한 0.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수 선물도 아까 전처럼 지금도 미국 뭐 선물 기준으로 S&P 500 0.3%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 0.2% 정도 오르고
있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고요. 예. 조금 불안한 게 그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 한 또 하루 만에 한 10% 떨어졌네요. 네. 예. 비트코인 같은 대표적인 가상화폐도 많이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데 뭐 다행히 뭐 실물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상관계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아, 요즘 약간은 다시 또 벌어지고 있어 네, 상관관계가 예. 그렇게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뭐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우선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거나 불안한 그런 모습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채팅창에서 야,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의 미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니? 2% 넌 정신이 있니 없니? 그런 반응이 계시네요. 맞네요. 네. 예, 퇴근 잘 하시고 퇴근하시다가 저 배터리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네, 배터리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네. 최홍석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